자,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. 자, 이 멘트를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, 여러분. 예, 이 캐스트가 2020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캐스트가 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캐스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뭐 1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좀 편하게 하려고 해. 자, 편해 보입니까? 1년간 물리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. 아, 웅해 지자들아. 2019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특별한 해였겠지만 저에게도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. 예. 2019년 뭐 매년 한 해 한 해가 저는 새로웠어요, 사실은.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똑같은 거 가르치고 계속 또 뭐 물리 뭐 수능 끝나면 또 새로운 수험생 받아가고 또 수능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이 강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해 안에 같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작년보다 좀 나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해보다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1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끝없이 문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그 모의고사들을 제작을 하고 물론 뭐 책은 여러 개가 나왔어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특난도 모의고사에 저희 연구실에서 정말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수업을 했던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괴로웠죠. 예, 특난도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뭐야 너무 어려워 힘들어. 예? 내가 이걸 해야 돼? 뭐 이러면서 왔을 거야. 힘들었지 친구들아. 그 고생은 올해 수능을 본 다음에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. 물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. 예, 근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 공부하다가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2019년이 너희들한테는 어땠나?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그걸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봐왔잖아. 2019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어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? 자신과의 어떤 투쟁을 거의 벌이고 있는데 물론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. 느낄 수 있었어. 예,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저한테는 또 행운입니다. 예. 열정적인 한 해를 보내는 인생에서 가장 좀 타오르는 한때 아닙니까? 예. 물론 뭐 앞으로도 몇 개 더 있겠지만 몇 번 더 있을 거예요.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매년 들어오는 그 친구들 여러분들의 뭐 선배들에서 이제는 너희들까지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또 조금 더 소외가 좀 남다른데 교육과정의 마지막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마지막은 항상 힘들어. 예전에 그 2013학년도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2020학년도 여러분들은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게 출제될지 또 상당히 좀 막막하죠. 막막합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것들과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저도 또 좀 가슴에 또 이렇게 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. 이런 힘든 그 시기였지만 그 열정적인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은 2019년은 가장 열정적인 한 해로 기억이 될 거고 내년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이다.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다만 좀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이런 힘든 상황을 대부분 잘 견뎌 나가는데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봉착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이걸 캐스트를 좀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. 예,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이 캐스트를 보고 제가 뭐 큰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이 캐스트를 보고 좀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예.
그런 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. 저도 이제 고3을 겪었지만 고3이 힘들었어요. 저도 제 책상 위에 항상 뭐 하면 된다, 할 수 있다,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써 있었고 1년 내내 제가 그 위장병에 시달려서 시험 보다가도 막 약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예. 그런 거 있잖아요. 예, 뭐 저는 약간 좀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또 아픔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고3을 끝냈는데 나중에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.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던가 또는 뭐 사회 초년생이 되었다던가 이랬을 때도 이제 시련들이 닥치는데 고3 이후에 시련이 왔을 때는 고3을 생각했어. 고3. 아, 내가 고3을 이겨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힘든 걸 내가 이겨냈는데 이번 시련은 못 이기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군대 생활 힘들 때 이런 거 있잖아. 그 고3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전에도 물론 저도 시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고 군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요 사회 초년생 때 내가 군대 생활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제대까지 했는데 군 생활이 좀 힘들었거든. 내가 이런 뭐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힘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나는 그런 군대 생활도 이겨냈다 이런 또 경험이 또 힘이 되더라고. 고3이 끝나고는 어떤 군대 생활이 끝나면서 어떤 사회 초년생 때 또 힘든 잠도 좀 못 자고 뭐 수업 준비하고 막 이런 거. 근데 고3인 줄 알았어 사회 초년생 때는. 내가 사회 초년생 때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가르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 여러분들의 선배들 많이 인생 망쳤죠. 그때 이제 잠도 못 자고 진짜 며칠이 아니야 몇 달 동안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수업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또 그런 시기가 또 지나니까 또 지금의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를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지금 한 해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괴로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. 그렇죠? 수능 볼 때까지 안 힘든 게 좀 이상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학생들도 좀 힘을 내. 이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겨내면 그게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다. 알겠죠? 자, 뭐 중언부언 좀 말이 많네요. 여러분들한테. 일단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.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고 이 올해 마지막 날에는 매우 자랑스럽게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년간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지만 그 끝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예, 올 연말에는 따뜻한 겨울 또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2월 정도에도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가면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또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성공한 거죠. 그렇죠? 앞으로 그런 일들이 꼭 생기기를 좀 바랍니다. 1년간 좀 부족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, 수능도 꼭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